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루베리 그 농장에 나왔는데 이제 한 6월 중순 정도면 블루베리 이제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 블루베리 농장은 완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 농장으로 블루베리를 완전 거의 천년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현재 그 블루베리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은 약 6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그 블루베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노지. 지금 노지에 이제 블루베리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1차 비대기가 거의 끝난 상태고, 이게 익어가면서 이제 2차 비대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또 한번 많이 커지게 됩니다. 완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입니다. 보면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그 블루베리가 좀 많이 달린 상태예요. 보시면 아주 많이 달렸죠. 뭐 블루베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그 고기능성 그 열매죠. 보시면 뭐 맛이 아주 좋은 그런 열매는 아닌데, 은근한 향과 그 식감이 좋아서 블루베리는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즐겨 먹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기 현재는 이거는 노지 상태, 노지의 상태입니다. 하우스는 어떤지 한번 하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우스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우스가 보통 한 2주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익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열매가 익어, 여기 보시면 여기 안 익은 거하고 익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익어가면서 2차 비대기가 와서 이렇게 열매가 확 커지면서 익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확 커지면서 이렇게 익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으면서 많이 커진다는 거, 열매가. 보시면 지금 익은 게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우스 시설이 노지보다는 익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뭐 그렇게 뭐 월등히 빠른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 농장에 와서 그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블루베리를 수확하게 되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